안녕하세요. 신라면도 자파게티도 이겼습니다. 한 봉지에 500원인 무서운 신입생. 뭡니까? 라면이죠. 라면 얘기입니다. 라면. 이제 가성비 상품이 만년 1등 상품보다 더 많이 팔린 현상이 이제 발생하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참치 같은 경우에도 동원 참치 캔 판매량이 사주 참치 캔에게 밀리는 일이 생겼습니다. 뭐 물론 사주 참치 일부 품목이 공격적인 행사를 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현상들은 심해질 것 같습니다. 동원 참치나 사주 참치나 뭐가 다릅니까? 참치 비슷합니다. 그럴 거면 차라리 10% 20% 싼 사주 참치를 먹겠다는 게 고객들의 생각이죠.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. 신라면이나 짜파게티 무조건 먹어야 됩니까? 차라리 그것보다 그냥 홈플러스 PB 라면 이게 훨씬 더 낫더라는 겁니다. 홈플러스가 삼양식품하고 협업해서 만든 이춘삼 라면이 뭐 그거랍니다. 뭐 짜파게티 이기는 거죠. 이게 어떤 의미냐? 앞으로 대형마트의 PB 상품들이 점점 더 매출을 더 많이 낼것 같습니다. 이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우리네 삶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철저히 가성비를 생각하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뭐 이제 요즘에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.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들 중에서 뭐가 있냐? 남의 눈치 보지 마라.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왜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? 더 이상 이제 남의 눈치 봐서 남의 시선에 따라서 비교하고 겉으로 좀더 뭔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삶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저렇게 바뀌는 겁니다.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잘 고민해야죠. 잘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신라면의 가격의 60% 수준이다. 되게 좋죠. 신라면 한개 820원이래요. 놀랍지 않습니까? 어휴, 그렇게 비싸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나 싶을 정도인 거죠.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뭘 못한다라는 걸 이제 점점 더 알아가더라는 겁니다. 뭐, 신라면이 820원. 그런데 홈플러스의 PB라면이 500원. 뭐, 무려 60% 수준인 거죠. 사실상 40%가 싼 거잖아요. 그럼 40%가 싼거 이제 당연히 먹죠. 그게 당연한 거죠.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. 현실성 있게 바뀌어 가는 게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모습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잘 생각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살아가는 삶이 힘드나 쉽나 잘 따져보고 움직여야죠. 이마트의 PB 제품인 노브랜드 라면 한 그릇도 한 봉지에 396원입니다. 작년에 100만 봉이 팔렸답니다. 올해는 1월 달에 한 달에만 12만 9천 봉이 팔렸다는데요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90% 늘었답니다.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2023년에 작년에 100만 봉 팔렸는데, 2022년에 100만 봉 팔렸는데, 2023년에는요, 180만 봉, 200만 봉, 혹은 또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더 팔릴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. 이러한 뉴스 하나가 홈플러스 이춘삼 라면, 그리고 이마트의 노브랜드 라면 한 그릇 제품의 매출을 더 늘릴 겁니다. 뭐 당장 저도 이런 뉴스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? 신라면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저 라면 어떤지 한번 사볼까?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한 봉지에 396원이면 400원 치고 뭐 2천원 안 하는 거잖아요. 슈퍼 가서 라면 한 봉지 들면 4천원, 5천원 내야 되는데 이걸로 4천원, 2천원이라고? 괜찮네. 가격이 참 착하네.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. 라면으로 끝나느냐? 아니겠죠. 라면 외에 뭐 시리얼도 있을 것이고 우유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PB 상품들이 있을 거다. 그 PB 상품들을 선뜻 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중요해하며 살것 같습니다. 뭐 당연한 거죠.
당연한 겁니다.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좀 줄이려고 애쓴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점점 우리의 삶이 가성비를 추구하는 삶, 그리고 가격을 좀 더 비교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어떻게 하면 좀 소비를 좀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? 알뜰한 쇼핑을 할 수 있을까? 고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? 뭐 가격 비교 검색할 것이고 쿠폰을 좀 더 주는 곳이 어딨냐? 또 따져볼 것이고 요모 저모 알아보면서 살 거다 나는 거죠. 에이 굳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있어?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삶을 지켜내더라는 겁니다.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시대입니다.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야 구질구질하게 많은 이만원 아껴가지고 뭐 하겠다고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?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4명에게 해당되는 극빈곤층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. 극빈곤층이 안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?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.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명심도 명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래야. 저렴하니까 광고라도 용서가 된다라고 댓글을 올린 이들이 있네요. 이준삼 라면 생각보다 맛있다. 가성비가 좋다. 라면은 싼 값에 먹는 거지 최근에 너무 많이 고급화가 됐다. 너무 많이 비싸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라면이 보통 사람들의 한 끼 식사 대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에 걸맞게 좀 저렴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저도 마찬가지고요. 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죠. 이러나 싶은 거죠. 기존 브랜드 라면 값에 엄청난 거품이 끼어있다라는 거죠. 신라면, 너구리, 안스탕면 맛이 바뀌었다. 옛날에 그 맛이 아니다.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맛이 없다라는 거죠. 이마트 노브랜드 라면 안 그래도 너무 사서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랍니다. 이춘삼뿐만 아니라 홈플러스에서 다섯 봉지에 2,500원에 파는 라면 절대 그 가격에 나올 수 있는 맛이 아니었다. 봉투가 고급스럽진 않은데 맛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. 이러는 거죠. 이제 돈 없으면 라면도 못 먹는다. 이러는 거죠. 라면 값도 너무 올라서 가성비 값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서민들의 모습이다. 라고 얘기하네요. 잘 생각해 봐야죠. 뭐 2003 라면 뭐 라면 안 그런 이런 라면들 점점 저렴한 상품을 선호하는 이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갈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라면 값을 아끼면 살아야 되는 세상이죠. 참 씁쓸하죠.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러한 뉴스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